청소 로션조차 바르지 않은 상남자 미너스. 그런데 10만원에 달하는 세안크림을 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야기는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방콕에서 머무를 기간이 며칠 안 남은 일요일 점심. 제대로 된 점심 식사를 하고자 찾은 숙소 인근 센탄 프라자. 코로나로 인해 두 달 동안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이후 서서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는 느낌이었지.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30%에 미치지 못한 만큼 한산한 분위기지만 저작거리만 쏟아내며 눈높이가 내려간 나에게는 나름 만족감을 주는 여성 쇼핑객들. 물론 이곳에 온 나의 목적은 에어컨 나오는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기에 욕정으로 가득 찬 그녀들의 시선을 쿨하게 무시하고 식당가로 향하는 상남자 미노스. 간만에 일본 돈부리를 먹을까 아니면 매콤한 한식을 먹을까. 머릿속은 이미 따뜻한 고시가리 공깃밥과 미소된장국이 4K 이미지로 도배되어 있었지. 맨날 입안에서 풀풀 날리는 길쭉한 안남미에 질려버린 나에게 있어서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소박한 식단도 소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그나저나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된 식당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을 살피는 더듬이는 뇌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 또한 이렇게 미역회처럼 두리번대는 나는 주변 포식자들의 먹잇감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던 하이에나에게 보기 좋게 목덜미를 물리게 된 거야. 그렇게 맥없이 질질 끌려간 나는 탐욕스런 무리 앞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사실 땡볕에 혹사된 피부를 달래야 했기에 그다지 망설임은 없었어. 내가 들어가자 모든 여직원들이 달라붙어 조금이라도 내 피부를 만지려고 했으며 지난 두 달간 직장이 문 닫아 힘겨웠을 그녀들에게 나와의 접촉이 위안이 된다면 그걸로 된 거야. 어떻게든 나에게 물건을 팔려고 가진 교태를 부리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차피 하나 사려고 했기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얼마냐고 물었지. 오늘 첫 개시에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그녀. 트로트 음악을 깔아주면 춤이라도 출기세였지. 성도덕도 없는지 후배 여직원이 물어온 먹이를 보란듯이 가로챈 독사 같은 그녀. 입이 귀에 걸린 그녀 뒤에서 흐느낄 후배를 생각하니 애잔함이 밀려왔지. 밀크 클렌저 하나의 가격은 약 1,500바트. 화장품 가격은 잘 모르기에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장난식으로 깎아달라고 했지. 그러자 난처한 기색으로 이스라엘 매니저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나와 단독 면담을 요청하며 테이블로 부르는 녀석. 상품이 아닌 농담 따먹기로 5분간 대화한 후 녀석은 서비스로 300바트에 달하는 비누를 주었고 결국 예정에도 없던 클렌저와 토너를 구입하게 된 국제요금 미노스. 토탈 소요비용 2,500바트, 한국 돈으로 10만원 좀 안되는 금액. 그런데 내가 찾는 식당까지 안내해주고 싶다는 여직원. 하지만 어차피 이곳을 찾은 주 목적은 제대로 된 식사. 그녀가 나에게 아무리 사심을 가져도 식당 앞에 도착하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상황이지. 쇼핑몰이 개방된 이후에도 손님이 없어 힘든 나날을 보낸 그녀에게 댄디하고 젠틀한 까올리가 망설임 없이 선뜻 구매를 해주니 감격적일 수밖에 없겠지. So how many projects did you sell today? Have you sold today?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내가 첫 손님이라는 것에 방콕의 심각한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지. 그럼에도 나랑 있는 게 기쁜지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그녀를 보며 며칠 뒤면 방콕을 떠나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녀의 손에 보에 애잔함이 밀려왔지. 분명히 식당 가는 저쪽인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이끄는 그녀. VIP 고객을 식당가로 안내해주는 짧은 순간도 그녀는 데이트로 여기는 것일까? 나에게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호감을 표시하길래 제품과 관련한 질문을 되던지며 그녀와 분명한 선을 긋는 매정한 미노스. 예상했다시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착각했다며 아래층으로 향하는 우리. 올라갈 때와는 달리 그녀의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따라서 화제를 전환하고자 시무룩한 그녀에게 매장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 그러자 토끼같이 커다란 눈을 뜨며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 패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나도 모르게 마스크만은 절대 벗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 차마 정면으로 보지 못해 고개를 숙였더니 눈에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실루엣.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몸매를 뽐내고자 앞장서걷는 그녀.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미노스. 방콕에서도 이곳 팔람쌈 센텀 플라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VIP 고객과 일개 점원의 관계이며 그녀가 나와의 데이트를 꿈꾸며 일을 마쳐도 나는 저작거리를 떠들며 맥주나 처마시고 있을 거야. 따라서 나와의 접점을 마련하고픈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낫다는 걸 수많은 경험으로 체득한 미노스. 그 짧은 시간이나마 나로 인해 느꼈을 설렘과 풋풋함 또한 내가 떠나면 그녀에겐 아픔이 되어 남게 될 테니. 상황이 펼쳐지네. 뭐야 이거? 술도 파나? 뭐 이런 게 있었구나. 너 하지 않아? 실제로.